우리 한국의 공예는 세계를 자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콘텐츠였고요. 그 속에는 우리 한국의 정서,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그 예술성까지 같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공예품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도예가들 그리고 금속공예가들, 특별히 이번에는 섬유 작가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고요. K-POP 내지는 지금 한국의 발전상을 보시고 모두 다 놀라시는 것처럼 해외 작가분들로부터 많은 입소문이 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현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공예가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놀라고 합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정체성을 분명히 담고 있는 공예일 것 같아요. 전 세계인 누가 사용을 하던 또 누가 감상을 하던 그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뛰어난 공예 작품을 저희는 K공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세상과 세상을 잇는, 또 우리의 감성과 감성을 잇는, 또 세계와 세계를 잇는 따뜻한 내면의 흐름과 이어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공예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인데, 편안하고 따뜻하고 오래된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접하게 되는 공예는 그런 거를 뛰어넘는 어떤 미적인 가치와 기술적인 가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예 분야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 거고요. 저희들의 운동에 정부와 또는 세계가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